나는 가수다. 여섯 번째 무대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가수다의 음유시인으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단 1회 방송으로. 네. 게다가 오늘 이분이 불러드릴 노래도 한 편의 시 같은 정말 명곡입니다. 이분이 불러주실 곡은 김정호 선배님의 하얀 나비인데요. 노래를 듣기 앞서 꼭 부탁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꼭 눈을 감고 네, 들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의 무대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지난번보다 얼굴이 편하네. 네. 네. 이거 봐, 인사하는 거나 이런 게. 네. 일단 내가 살아온 인생을 역경 아픔을 한번 호흡으로 한번 열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준비했고요. 김정호 씨 노래는 다 슬펐어요. 그만의 험난한 길이 느껴졌고요. 그 속에 굉장히 한국적인 소울이 담겨져 있고 어렸을 때 그래서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비가 오면 늘 그 레코드방 앞에 가서 김정호 선배님께서 나오는 노래 같은 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비 맞으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그 느낌이 더 내가가 된다 그럴까요? 네.
아쉬움이 또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마음으로 전달시키고 드리고 싶었는데 평가단께서 느끼셔야 되는데 저만 느끼고 처음 하면서 그 먼저 번에 실수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이 떠올라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좀 울컥울컥 넘어오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려는데 이게 진짜 눈물이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흐르게 되면 제가 목이 막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절제하자 저한테 다짐하면서 계속 불렀는데 그 조절을 좀 못해서 아쉬움이 좀 너무 큽니다. 지금 좀 제가 무대를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 이 무대에서 뭐 떨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사이에서 껴서 이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듭니다. 예, 정말 무대 너무 잘 봤고요.